이제 삼토바이를 타고 툭툭이죠. 툭툭이 타고 여기 농카이 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또 지하버스 타고 우던 타기로 갑니다. 우던 햇볕이 쨍하니 내려쬐는 이곳은 농카이 지하버스 터미널입니다. 농카이에서 우던타니로 가는 버스 티켓은 로트 기준으로 1인당 55바트, 2인 110바트에 끊었습니다. 방금 진짜 식겁했습니다. 그 삼토바이 툭툭이 타고 오다가 목적지 와가지고 집 내리면서 핸드폰을 거기 뒤에 좌석에다 두고 내렸는데, 여기 지금 현지 친구가 그거 찾으러 지금 다른 툭툭이 타고 가는 길에 그 툭툭 기사님이 뒤에 핸드폰 발견하고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이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너무나 다행이고, 아무튼 뭐 어디나 그렇겠지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런 게 이제 또 태국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되지 않을까. 진짜 식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폰에 제 거 신분증도 들어있고 신용카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제가 여행하면서 찍은 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못 찾았으면은 정말 진짜 울 뻔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찾았습니다. 제가 타고 갈 우돈타니 농카이 왔다 갔다 하는 로트고 1인당 요금은 55바트입니다. 여기 타는 곳은 이제 6번, 7번 이렇게 쭉 다 우돈타니랑 농카이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입니다. 무지하게 덥습니다. 가는 데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돈타니 가는 로트입니다. 일단 여기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12분 1시간 10분 정도 걸렸고 여기 논타니 버스터미널 T능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로트는 도착하게 되면은 로트 기사들이 막 이렇게 사냥감을 발견한 아주 그냥 맹수처럼 달려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 숙소도 못 잡았고 숙소 예약도 해야 돼가지고 일단 차량은 여기서 접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 손님들 마다 난리 납니다.
탄이 와서 여기 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라이브 음악과 함께 식사를 이제 같이 이렇게 곁들이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아까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식도에서 그냥 좀 쉬고 싶었는데 친구가 자기 오랜만에 1년 반 만에 외국에 또 들어왔다고 여기 또 친구 동생이죠. 동생 또 이렇게 같이 일했던 동생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은 뭐 셀카바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비싼 음악들이 있는 그런 술집을 보면은 이렇게 극장 형식으로 해가지고 노래도 이렇게 부르고 저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프로모션 뭐 이런 거 안내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멘트를 넣어가지고 같이 호흡도 이끌어내고 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냥 뭐 내용을 뭐 100% 다 이해는 못 하더라도 그냥 즐겨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돈탄이 2일차였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연속해서 술을 먹다 보니 편도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녹화를 해서 조금 목소리도 안 좋습니다. 인정 양해 부탁드리고 저도 걱정이 돼서 코로나인 줄 알고 걱정이 돼서 ATK 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요. 편도염이었습니다. 여기도 소스 4개 중에, 국물 4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돼지만 하면은 298바트고 소를 같이 하게 되면은 415바트입니다. 저는 이게 350바트인 줄 알고 이걸로 하려고 했더니 간단히 그냥 식사를 하고 주변에 야시장이 있다고 해서 소화도 쉽게 되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여기는 우돈타니의 트레인 나이트 마켓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달랄로파이랑 뭐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 시장에 로파이 우돈타니 기차역까지 걸어서 한 5분 정도 10분 안쪽으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이 시장이 열립니다. 기차역이랑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스시 초밥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료도 판매하고 있고 튀김 같은 것들 튀김 종류 돼지고기 구이도 판매하고 있고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우돈타니 기차역입니다. 우돈타니 서역 나와가지고 이제 오른쪽 편 그리고 여기 왼쪽 편 이렇게 양쪽으로 시장이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보통 여기 우돈타니 있는 저기 라오스 넘어갈 때 잠깐 이렇게 거쳐가는 곳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여기 우돈타니가 이제 그 노년을 준비하는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참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치앙마이가 넘버원이겠지만은 그래도 여기 우돈타니 여기 자체가 원체 물가도 저렴하고 이산 지역의 특성상 특히 이제 서양 이제 할아버지들이 좀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센탄 주변으로 해가지고 비어바 형태로 해가지고 약간 유흥을 또 해기려고 하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매일매일 열리는 상설 시장인 거 감안하더라도 엄청 크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시 정도 됐는데 엄청 덥거나 이런 것도 없이 내부에 이제 바람도 잘 통하고 여기저기 이제 선풍기를 많이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식당들도 다 있어가지고 또 화려하게 불쇼도 해주고 이러네요. 여기 와서 뭐 쇼핑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식사라든지 또 이렇게 한 잔 곁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기차역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저기 초입 부분에는 약간 현지 스타일의 그런 몰의 느낌이고 여기 좀 더 오면은 여기는 약간 아울렛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침초 후에 징그러운 장면이 나오니 원치 않으시면은 10초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야시장에 가면은 이런 곤충 튀김이나 벌레 튀김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 대체 언제 튀긴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꺼려지는데 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생으로 잡아서 튀겨주는 곳입니다. 그나마 좀 믿음이 보시죠. 여기 정말 다양한 음식들 판매하고 있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리를 해서 주는 음식들이 대부분이라서 생각보다 이제 깔끔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야시장을 구경을 좀 했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따로 술을 먹거나 이렇게 하지도 못했고 원래 저녁에 친구랑 술 한잔 하기로 했었는데 편도염에 술을 먹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숙소에 가서 푹 쉬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